축협에서 한우 후위를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게다가 2,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. 해당 축협은 한우 등급을 속여 판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.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춘천의 한 축협에서 판매하는 한우 선물 세트. 스마트폰으로 해당 쇠고기의 이력을 조회해봤습니다. 출생일자와 성별, 도축장, 육질 등급까지 표시됩니다. 하지만 1등급으로 표시된 이 같은 한우의 등급이 1등급이 아닌 하위 등급일 수 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강원지방경찰청은 2, 3등급 한우로 만든 선물 세트 3천여 박스를 1등급으로 속여 판 혐의로 춘천 모 축협 점장 등 축협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이게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그 팀장부터 했고 팀원들까지 전부 같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행을 보고 있습니다. 1등급 소의 개체 번호에 2, 3등급 소고기를 넣어 판매할 경우 이력 조회 시스템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이 축협은 춘천 지역 50여 곳 학교에 국거리를 공급하며 앞다리 등 부위를 인기가 좋은 양지 부위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해당 축협은 다른 부위를 양지 부위로 속여 판 사실은 있지만 공급가가 똑같아 추가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2,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선물 세트를 판매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2등급짜리 3등급 먹지도 못하고 찔겨서 군용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을 고객이 사갔다 그러면 사가신 분들은 바로 항의 들어오는데 저희 매장에 단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. 저희는 등급 속여서 판 적이 하나도 없고. 경찰은 개체 번호만 조작하면 쇠고기 이력 시스템과 등급 판정 확인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.